드디어 청학동에 도착했습니다. 제2의 대한민국 중고재 소리 경연대회. 예, 상소는 예, 청학동 선천서당 앞마당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마차를 타고 오신 희생들이 손을 흔들어 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선천서당에 도착했습니다. 예, 선천서당에.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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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천천히 내리세요. 선천서당에 도착했습니다. 흔들어주세요. 흔들어주세요. 선천서당에 도착했습니다. 오연생 흔들어주세요. 손. 많은 분들이 도착해 있네요. 네. 아이고. 뻥튀기 지금. 예,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뻥튀기. 예, 뻥튀기. 아, 뻥튀기 공짜인가요? 예, 공짜면 뭐, 하여튼 뭐, 많이 퍼담아 주세요. 많이 푸면 안 돼요. 다른 사람 못 먹나요? 아, 다른 사람 못 먹나요? 아유, 이렇게. 배려의 정신도 이렇게 대단하십니다. 배려. 배려를 잘 하시는 거예요. 배려. 남을 위한 배려. 조금 커봐요. 우리 저 어르신은 여기서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여기 지금 2회째 오고 있습니다. 아, 2회째 오고 계신가요? 아, 그럼 여기 사시는 분이 아니신가요? 예, 예, 충주서 왔습니다. 아, 충주서였군요. 지금 뻥튀기 이 업종에 몇 년 종사하셨어요? 업종은 뭐 한 2, 30년 됐습니다. 2, 3년 되셨어요? 그러면 그 장마당마다 옮겨 다니면서 하시나요? 장마당 하라고 출사. 네? 네? 출사용으로. 아, 행사. 행사 때마다 이 뻥튀기를 하시는군요. 예. 돈 다 받았습니다. 그 뻥튀기 중에서 제일 빨리 튈 수 있는 게 뭐죠? 제일 옥수수인가요? 아니죠. 옥수수가 제일 늦게 튀기고 제일 빨리 튀기는 건 물 끓여 먹는 거, 무말랭이 같은 게. 아, 무말랭이가. 예, 우리 어릴 때는, 이렇게 뻥튀기가 정말 먹을 게 다였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예. 예, 그래서 뻥튀기로 이렇게 어머니가 튀어주면 그걸 뭐, 여름방학 내내 먹었던 그런 기억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정말 뻥튀기 하는 우리 아저씨들이 참 어릴 때 참 정말 좋은 일을 하신 거예요. 예. 어떤 사람, 어떤 아이는 커서 뻥튀기 장사가 되겠다 이런 꿈도 있던 게 있었죠? 아마? 그런 건 또 있어, 그런 시절도 있었죠? 아, 어린 꿈에 그런 생각을 네. 가졌던 애들도 있겠죠. 네, 아무나 이런 건 뻥튀기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예. 뻥 튀어가지고 뻥튀기를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부러웠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래요. 참 좋은 세월. 네, 지금 저건 좋은 세월. 먹을 게 너무 많아서 탈이죠? 예,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여기 오늘 지금 여기 산삼 부르세요. 산삼인가요? 아니면 아니 인삼입니다. 인삼. 예. 어디 인삼인가요? 아, 생거 진천. 아, 진천 인삼인가요? 네, 제가 농사 지어서 네. 이거 아홉 번 찍어 말려서 아, 그런가요? 2년 숙성을 해서 이게 이제 다리는 건데요. 예전에는 이게 통으로 다리였어요. 아홉 번 찍어 말리고 통으로 다리면 한 50%밖에 거의 50%밖에 추출이 안 돼서 네. 지금 드시는 거는 그거 이제 초미세 분말을 해가지고 다리니까 이게 네. 홍삼이 가지고 있는 성분을 다 먹을 수 있는 게 전체적 홍삼이죠. 이게 그러면 수삼 추출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인삼, 홍삼이죠. 홍삼. 농사 지어서 제가 직접 하는 홍삼. 거니까 농사 지어서 아홉 번 찍어 말려서 2년을 항아리다 다시 숙성을 시켜서 다리면 하기 때문에 첨가물 없이 먹다 보니까 이제 싸서 못 먹잖아요. 근데 아마 드셔보면 알지만 그렇게 쓰지 않을 거예요. 아, 쓰지 않네요.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첨가물 없이 먹으려면 좀 덜 쎄 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제가 제 방법은 그거고요. 그리고 이제 초미세 분말 하다 보니까 맑은 느낌이 약간 걸쭉한 두유 같은 느낌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홍삼의 성분을 100% 다 먹을 수 있는 게 이 제품이죠. 아, 쌉싸름하고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홍삼하면 예로부터 여러 가지 효능인데 그 효능을 좀 말씀해 주세요. 물론 사포닌 함량이 있어서 뭐 저기 뭐야 면역력이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데요. 네. 면역력이도 좋고 또 지금은 그 중년 엄마 여성들한테 좋다고 네. 많이 새로 알려져가지고 네. 아마도 뭐 홍삼의 성분을 제가 얘기하는 거다 뭐. 네이버나 이런데 저도 그런 데 보고 아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갱년기 어머님들이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머 갱년기 어머님들. 엄마들은 가족들만 챙기지 안 드셔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어머니들도 가족들만 챙기죠. 많이 아쉽습니다. 네. 아쉽고 이게 이제 제홍삼의 특징은 네, 그 청양고춧가루로 김치를 하면 굉장히 매워서 금방은 어렵지만 익고 나면 맛있거든요. 그 원리예요. 숙성을 시켰기 때문에 몸에 흡수가 잘 되고 네. 그런 방법이에요. 제가 하는 방법은. 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지금 상품명이 뭐죠? 브랜드명이? 맹호? 맹여사 홍삼입니다. 네? 맹여사 홍삼. 맹여사 홍삼. 검색하시면 우리 됩니다. 선생님 맹씨군요. 맹여사. 김씨입니다. 아 김씨인데 맹여사라고 그랬죠? 예. 네, 그럼 홍보 한번 해보세요, 홍보. 전국에. 여러분. 예, 유튜브 올라갈 거니까 이거 홍보해주세요. 유튜브에. 어렵습니다. 제가, 도시에서 시집을 오니까 제가 맹하다고 신랑이. 아. 맹하다고, 지금도 맹하다고. 별명이에요, 그래. 그래서. 별명이 됐네. 맹하다고 부릅니다. 예. 상을 정할 때, 좋은 이름 많이 있었지만, 상호가 있었지만, 신랑이 또 이제 농사지어서 재료를 내주잖아요. 예. 신랑이 또 지어진 별명으로 하니까 되고, 또 사람들이 기억하기도 좋고 세련되고 뭐 그런 이름보다는 아마 저한테 잘 어울린다는 또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지금 맹여사 홍삼으로 쓰고 있습니다. 맹여사 저는 맹한 것 같지 않은데 지금 말씀 너무 잘하시네. 맹여사 홍삼 검색하시면 제가 뜹니다. 네네네. 맹여사 화이팅! 우리 학생들 한번 해주세요. 맹여사 화이팅 해보세요. 맹여사 화이팅! 맹여사 화이팅! 아 우리 어린 학생들 아주 귀여워요. 네 어디서 왔나요 우리 학생들? 어디서 왔어요? 아, 진천역에서 왔군요. 아, 우리 학생들이, 진천에서 온 학생들이 보나요? 아유, 귀여워요. 지금 뭐 만들고 계시나요? 아니에요, 저는. 네,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거 좀 부끄러워 하시는군요. 우리 지금 뭐 만들고 계시나요? 아, 부채 판매하고 애기들 쓴다. 아, 그래. 이렇게 또 이쁜 그림 그려주시고. 예, 그래요. 예, 우리 어린이들. 예. 가는 길이 어디죠? 어떻게 가는 거죠? 그래, 흔들어주세요, 우리 학생. KBS에서 지금 녹화 방송하러 왔군요. 한국 방송에서. 네, 지금 중계차가 여기 와 있습니다. 중계차가 와 있어요. 네, 중계차가 네, 지금 행사가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네, 행사가 진행 중이에요. 네. 예, 지금 선천서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물을 올려서 모시고 가세요. 네. 아, 이거는 그냥 주는 건가요? 파는 아니요, 건가요? 저희 이거 여섯 두 개에 천 원이세요. 아, 두 개에 천 원이요? 네,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래요. 음료는요? 음료는 여기 있는 거. 일단. 네, 이거는 일단 나올 때. 네. 나올 때 마실게요. 네. 뭐, 특별히 뭐, 선천서당에서 뭐 홍보할 말씀 같은 거 없나요? 저쪽 가시면은 추첨권 주시면 그래 추첨권 네, 추첨권 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내가 성원이야 지금 네. 좀 더 물러나세요. 조금 더 죄송한데 저 그늘에 가 계시면 저쪽 그늘에 가 계시고 이름 선생님 줄 안 쓸 거예요. 저희가 여기 지금 무슨 행사 하는 거죠? 행사 뭐 하고 계시는 거죠? 접수 받고 계신가요? 행운권? 네, 저희 추첨, 저기요. 행운권 추첨하고 계신군요. 행운권 추첨을 적어야 되는군요. 그래. 조금 이거 추첨하고 확인해 줄게요. 오늘 행사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혹시? 죄송해요. 저희가 하고 설명할게요. 아, 하고 나서? 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추첨을. 네, 촌장님 어디 계세요? 촌장 앞쪽에 계시고. 네, 앞쪽에. 네, 드디어 순천 촌장님 오셨습니다. 아, 우리 아리따운 또 미녀 가수가 계시네요. 어디서 오셨나요? 부끄러워요? 네? 어디서 오셨어요? 대구요. 네? 대구. 대구에서 왔어요? 어디, 그러면 미녀 중에서 어떤 미녀예요? 경기 미녀, 남도 미녀, 뭐. 네? 어느 미녀, 어떤 미녀예요? 저
예? 말씀해 주세요. 어떤 미녀예요? 박 회장님 1번 거 아니고 2번 거잖아. 어떤 미녀인가 얘기 뭐 그거 얘기만 해 주세요. 네? 어떤 미녀? 어디 미녀? 남도. 남도 미녀? 네. 어, 판소리 쪽이군요. 네. 예, 이따가 보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어이구, 물레방아가 저기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레방아. 예, 물레방아. 예. 물레방아가, 시골의 정취를 물씨 풍기는 물레방아 돌아가 있습니다. 아, 그 전국에서 오신 우리, 예, 경연대 출마한 우리 출마자들, 아, 멋진 한복이 참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분들 자리에 착석하시면 바로 중등부 경연을 시작하도록 지금 학생부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군요. 중등부 학생들. 예. 예. 우리 학생 어디서 오셨어요? 네. 저 서울이요. 서울에서요? 네. 아, 멀리서 오셨나요? 네. 그러면 주 전공이 남도 미녀예요? 뭐 경기 미녀예요? 뭐 또. 주 전공? 네. 네. 소리가 전공이 아닙니다. 뭐가 전공입니까? 저 타학 연희. 타학? 연희요. 어, 연희?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잠깐 보여줄 수 있나요? 어떡하려. 잠깐. 아니. 악기가 있어야 돼요? 네. 어, 우리 학생은요? 저 타학이요. 아, 타학 연주. 네. 부전공으로 하겠습니다. 아, 부전공으로? 아유, 너무 아름다워요? 네. 네, 여기 행사장에 와 있습니다. 네, 부장님. 네. 네, 행사가 곧 시작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잠시만요. 아, 송혜사님. 네, 우리 중등부 중위 좀 심사위원분들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자, 중등부는 6명입니다. 네, 잠시 후에 판소리 경연대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에, 판소리 경연대회가 진행되면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 네, 고등부는 14명입니다.